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증시를 2200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피드백으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약세달 만에 안 가본 길을 가게 됐습니다. 2200을 돌파하면서 최근 상승 트렌드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어요. 뭐, 크게 나쁜 것도 없고, 크게 좋은 것도 없는, 뭐, 그런 무난하게 가면서 야금야금 220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1900, 우리가 여기서도 같이 하셨죠?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예전부터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요때도 우리 안심하자 했을 때 이제 쭉 계속해서 올라와서 사실은 이제 위로, 계속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눈에 띄는 그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일단은 조금 소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도 지금 일단 워낙 테마 갑자기 구제역까지 터져가지고 이게 수급적으로 좀 바이오 쪽으로 쏠리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급락하지 않은 게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손절이나 뭐 갈아타시는 거는 일단은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흐름은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세트리온 헬스케어 짚어드렸듯이 또 기회가 오면은 또 그렇게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위주로 한 번씩 짚어보시면서 틈이 있는지 대형주만 못 갔을 때 확실히 틈이 보였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갭 메꾸기, 대형주 쪽으로 갭 메꾸기를 하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같이 따라가는 흐름. 갑자기 뭐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거든요.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이미 실적에 다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자, 코스피를 주간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2200 여기 선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일단 고점 정확하게 들어맞는 모습이고요. 약간의 여유는 더 있다고 봐요. 약간의 여유는 더 있지만, 이제 문제는 요 고개 내밀고 있는, 이 초록색 201선에서 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요게 사실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파란색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72,000원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갔죠. 이게 아예 이 어중간한 선에 있을 때는 빨리 어디 붙어줘서 조금 좀 가이드를 할수 있는 그런 레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중간하게 떠 있긴 합니다. 조금 불안한 모습이지만 주봉으로도 많이 올랐죠. 주간으로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오르는 종목 위주로 이제 2200까지 왔으니까 쉬지도 않고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전략 종목이 아니고서는 일단 이익 나신 부분들은 수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화 해놔야죠. 설인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아마 조금 불안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다 괜찮아요. 미국도 1월 그 무역협상 연기된 시간 벌어놓은 그 3개월 동안의 시간 벌어놓은 이후로는 계속해서 큰 부침 없이 올라가고 있고 실적 시즌은 실적 안 좋은 종목 들이 속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수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유럽 금리 동결하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더 밀리진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달러 레벨 자체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증시가 이 달러 원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증시의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예측했었죠. 달러가 밀릴 때가 분명히 이 박스권에 있을 테고 달러가 밀릴 때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자 보시면 더 이상 밀리기는 힘들어요. 이제는 더 계속해서 버텨줬었잖아요. 요 구간 때 계속해서 버텨줬었는데 이제 달러가 거의 저점 수준에 왔습니다. 전 저점 1,100원 언저리에 또 다시 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털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좀 맨날 찬티잖아요. 찬티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신호들이 빨리 돈 현금화해서 현금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 보여요. 자, 주요 종목입니다. 이거 제가 댓글 보니까 사신 분들이 꽤 보여요. 이제 댓글 다신 분들도 두세 분, 세네 분 되신 거 보면, 이거 안 다루시고 몰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저 혼자 몰래 샀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저질렀으니까 일단 책임을 져야 될것 같습니다. 요네 가지 종목이 제가 주요 종목이었고, 2019년에 괜찮을 것 같다.
남들 다 안 좋다고 할 때 일단 사자. 상반기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지금 대장을 제가 삼성중공업으로 찍었었죠. 일단 나머지는 일단 나가린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화보는 그래도 아침에 좀 빠지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둘 중에 하나가 또 시장을 조금 주도를 할것 같아요. 한국화본도 이뭐 배를 만든 회사는 아니지만 본행제 테마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 그래 반사이익이 아닌데 하여튼 이 어부지리로 계속해서 같이 끌려다니는 모습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더큰 시세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삼성중공업이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고 이 조금 올랐다고 보시면 안 되죠. 그래도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괜찮다고 봐요. 예.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고 한국화보는 마찬가지로 지금 전고점 내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일단 흐름 자체가 다른 테마 쪽으로도 하필이면 이 아주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수급이 많이 몰렸죠. 지금 보면 대형주도 몰려야 되고 구제역도 몰려야 되고 또 갑자기 또 북한 테마 오르더라고요. 이제 북한 테마 또 올라야 되고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 조금 뺏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제 오늘 장 시작하면서 흐름이 아주 좋았어요. 아침에 오르는 척 하면서 어우 다행이다 했는데 많이 빠져서 아마 또 뜨끔하셨던 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 박스권 내에서 저점 무너지지 않고 장 막판으로 2시 반 넘어서 올라가는 것들은 다음날에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주봉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개 내밀고 있는 요 차트 121선에서 걸쳐서 전고점 거의 왔습니다. 지금 뚫어주면 아주 아주 땡큐예요. 사실 만 원까지는 갈수 있다고 보고 일단 무서운 그림이긴 합니다. 아예 여기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간으로 상승폭이 꽤큰 몸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일봉으로 다시 보게 되면 조금 더 차트를 길게 해서 보면 어쨌든 전고점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전고점 수준까지 도달을 해서 이제 뭐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뭐한 가지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 급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을 버틸 수 있는 레벨이 있고 향후에 더 빠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더 잡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700원. 8,700원. 사실 그 다음 레벨을 위로는 전 열어놓고 있어요. 일단 만 원을 뭐 그냥 제가 가이드 삼아서 만 원이라고 했지만 일단은 위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수급적으로도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흐름 자체가 아주 완전 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뒤늦게라도 뭐 공매도도 뭐 거의 뭐 없죠. 지금 보시면 공매도도 거의 없고 거래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거래량이 어딨어?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레벨이 비슷한 거 보면은 지금 뭐 공매도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것 같습니다. 뭐야? 예. 보면 초록색이 외국계, 아, 참, 초록색이 기관. 예, 기관들이 계속해서 흐름 타면서 이 얘네들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12월, 11월 레포트를 보시면 전부 다안 좋다고 했어요. 삼성중공업 탈출하라 난리 났었습니다. 주가도 마침 밑에 빠졌었고요. 그러면서 매수 들어온 거 보세요. 이렇다니까요. 이 절대로 뉴스 보고 레포트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이 보라색, 빨간색, 예, 동반으로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죠. 개인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랬거든요. 절대 1분기에 뭐 향후 뭐몇년 동안 안 좋을 거고 2020몇년 가야 뭐 올라올 거고 이런 뉴스들 엄청 많았었습니다. 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친환경, 우리는 친환경 LNG에 주목을 했었죠. 이제 향후에는 그런 배를 무작위로 찍어내는 중국산 뭐 이런 찍어내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유럽의 그 외연 규제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친환경 배를 만드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먼저 미국의 특허를 받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후광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후방 효과가.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거제 쪽에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봤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다. 이게 오늘 아 이거 어제 나온 레포트예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8,600원 유지. 이게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이미 찍었는데 이 SK 증권인데요. 제가 차마 얼굴까지 캡처하려다가 이건 안 했습니다.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 같고 뭐 이 회사 이렇게 약간 요새는 옛날같이 무조건 바이 의견을 쓰면 욕먹기 때문에 소신껏 쓰라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자 전환, 적자 지속, 2018년, 19년까지 적자 지속하고 2020년도에 흑자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안 좋게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매수를 했어요. 아이고, 또 이렇게 됐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시간 외에 오늘 종가 시간의 종가로 좀 들어왔어요. 8,730원까지 마무리하고 뭐 내일 아마 내일하고 모레 금요일은 뭐 거의 장이 변동이 거의 없겠죠. 다 휴가 떠나셔야 되니까 내일이 관건이고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많이 있죠. 뭐 보면은 이노션도 그렇고. 코스모화학도 제가 옛날에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이산화 티타늄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도 엄청 올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은 이거 안 사면 안 됩니다. 다 보면 제가 좀 했던 종목들은 다 여기에 있거든요. 옛날에 했던 종목들은 지금이나 이거 좀 뭔가 이상하게 가고 있지만 시간 되실 때 그런 종목들 한 번씩 쭉 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